재밌습니까? 네. 아, 여기 이제 카페가 기능의학 플러스잖아요.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좀 의뢰를 받고 제목을 도대체 이제 뭘로 해야지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기능의학과 미래, 뭐 기능의학으로 뭐 준비하는 미래,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이제 기능의학 플러스니까 기능의학 플러스 뭐를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문학을 곁들인 기능의학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 인문학을 좀 이렇게 좀 가미를 해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을 소개하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인문학 소개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뭐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강의는 제가 하는데. 그죠? 네. 여기에 와 계시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에 왜 와 계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네. 또. 네, 네, 저런 분, 저런 분은 박수 쳐드려요. 와. 박수, 예. 네. 박수 시원 찼네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 저를 잘 아시는 분. 네.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한번 본 것 같다, 그냥. 왜 저를 잘 모르시죠? 저를 처음 봤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외면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큰 의학의 흐름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어서 뭐 내가 기능의학을 한다 이렇게 사실 내놓고 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파도 끝이 없는데 이걸 내가 진짜 과연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잘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이제 필요한 몇 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료도 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이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흐름들도 많고 해가지고 뭐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이런 데 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에 왜 와 있나 내가. 대부분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가 칼 야스퍼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왔누나. 온 것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의 그런 중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를 가꿔야지 되는가를 오늘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의학, 기능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능의학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네요. 네. 기능의학이 뭔지 안다. 라고 생각, 이거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요. 네. 이건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슬라이드에 사실 글자가 별로 없거든요. 글자 거의 없고, 이게 제일 글자가 많은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네이버에 다 나오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인자를 연구하고,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환경적 인자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사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사가 되는 것들은 뭐가 중심이냐를 보면, 물론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 뭐 비타민 C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이제 노벨 화학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도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았던
아주 대단하신 분이 라이너 스폴링 박사하고 로제 윌리엄의 이제 두 분의 이론이 합쳐져서 기능의학의 발판이 됩니다. 이게 1954년에 이렇게 이제 뭐 라이너 스폴링 박사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기능의학이 자리 잡게 된 거는 비교적 굉장히 이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2010년 정도 돼서 그렇고 서양에서는 2000년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기능의학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도 뭐 98년, 99년 요럴 때부터 해서 200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주창된 분자의학, 그다음에 생화학적 개별성의 개념에 의해서 발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면 세포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다음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사람마다 또 물질 구조마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영양적인 요소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기능 영양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음식을 가지고 이게 세균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또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바꾸는 그런 학문을 functional medicine,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뉴트리션의 음식에 있는 뉴트리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라는 건데 이것은 기능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능의학의 다는 아니에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치료하고 교정하는 학문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마음 편한 유외과입니다. 외과라고 하면은 이국종 교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국종 교수님. 카리스마 엄청 넘치고 그죠? 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그 이국종 교수님이 간담체 외과를 하시다가 지금 응급의학 센터장으로 계시거든요. 매일 같은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응급실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외과 의사는 원래 그렇게 날카롭고 단칼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예. 네. 근데 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들부들하게 생겨가지고 뭐 팅팅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반문나 아는 자자 세 마디 진짜 무뚝뚝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다. 굉장히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외과에서 기능의학 거기에다가 먹는 것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종로에 있을 때 연세유액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연세유액과라고 했더니 어떤 그 분이 이제 진료를 받고 나가시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유 원장님한테 예약을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예약했는데 왜 김 원장이 진료를 보냐? 이러는 거예요. 네, 이 유는 유방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체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방갑상선을 전공을 했는데요. 간담체에서 왜 유방갑상선을 바꿨냐면 간담체 환자분들은 굉장히 말기 환자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 수술의 효과를 그다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해도 금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외래에서 잠깐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삶이 우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수술실에 한번 들어가면요. 기본 8시간이에요. 수술할 때 앉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TV 다 봤으니까. 다 서서 하잖아요. 8시간을 서서 있는데 와 다리 엄청 아프겠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맞아가면서 하고 이러거든요. 제대로 못 잡는다고 맞고 존다고 맞고 네. 뭐 한다고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별로 죽지 않는 그런 걸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갑상선하고 유방을 만만하게 보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갑상선 유방 환자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분들 와 진료실에 와가지고요. 대단하십니다. 아시죠? 히스테리의 여성의 대명사잖아요. 히스테리. 그런 분들 만나면 와 진짜 8시간 수술방에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았어요. 이제 유가 유방의 유자인데 사실 유외과 하면은 우리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아, 너 유방 전공이구나 아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모르는 거를 그러면 당신이라고 해보자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음 편안은 마음 편안은 좀 이렇게 외과랑 틀리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피가 나고 그죠? 무섭고 수술을 해서 기절해 있고 전신 마취를 하고 뭐 배를 째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데 왜 마음 편한 외과를 붙여서 이렇게 마음 편한 유외과로 이름을 지었냐? 제가 처음에 이제 연세 유외과를 할 때 상당히 이제 건방졌었어요. 수술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다시 개업을 하게 됐는데 개업도 잘 됐거든요. 상당히 잘 돼서 야 나는 이제 강남 가도 잘 될 거다. 나를 믿고 같이 해보자 해서. 세 명을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한 명이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공사가 끝나갈 쯤에 난 못하겠다 그래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배신감. 근데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그 또 저의 이제 무능함, 그다음에 감사 하나 주지 못했던 그런 후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머지 두 명이 또 하다가 또 깨졌거든요. 깨지면서 제가 온통 빚을 다 제 앞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난 그 억울함,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저 상대방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혼자서 큰 덩치를 안고 있었던 그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사실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한, 야, 내 마음 좀 편해보자. 그래서 마음 편한 유예과로 지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이랬어요. 시발라마, 시발라마, 불타바라, 시발라마. 이게 제 연불이에요. 전 천주교인데, 연불을 배우면서, 시발라마, 시발라마, 불타바라, 시발라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 편한 유예과, 마음 편한 유예과, 마음 편한 유예과. 이렇게 주문을 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음 편한 유액과 마음 편한 유액과 안 속네요. 야, 안 속네. 좋습니다. 집중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한 유액과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지금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한 유액과를 소개를 또 하고 또 기능의학이라는 것도 설명하게 돼서 얼마나 제 자신이 또 뿌듯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강의들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살아온 역사가 있듯이 기능의학도 그만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역할들을 알아야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기능과 의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네이버에 다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 기능은 구조, 즉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경험의료로서 존재해왔으며 일반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서 독자성을 지닌 과학으로 발전하여 인체에 관한 연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문과 리로 나눕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능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객관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법칙과 가까운 것이 있어야지만 의학으로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학은
인과 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인입니다. 인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에는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문학 이런 건 없어요. 네. 돌문학 이런 것도 없고요. 식문학 이런 것도 없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그 모습 그 자체를 그려낸 것이 문이거든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인리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 리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리에는 인간에 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의학은 인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먹고 온 식단이 다 같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다 같습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의 모습이 다 같지 않듯이 그 개별성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만 기능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개인의 생각, 개인의 성격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능의학이 올바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진료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30분이 짧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해요. 그리고 왜 또 파악을 못하냐면 이놈이 누군가 이걸 왜 캐묻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4차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인공지능 AI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더 많이 생기고 인간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의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제 철학이 담겨있는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문학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시잖아요.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은요. 리예요. 시는 문이에요. 얼마나 제목이 좋습니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아세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28세에 요절을 합니다. 자기가 낸 시집은 없어요. 자기가 자필로 다 이게 그 필본한 거를 친구랑 어머니께 세부를 보냈는데 윤동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 그다음에 동생이 남아 있는 그 시를 다 모아 가지고 한부 남았던 필사본을 합쳐서 시집을 만들어 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우개로 뭔가 지운 듯한 모습이 이 슬라이드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원제목 아세요? 원래 원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래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뭐죠? 병원입니다. 병원이 원래 원제목이었어요. 이 병원이라는 제목을 달 때 병원이라는 시도 같이 지었습니다. 병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집에 가겠습니다. 아, 집에 가신다고요? 네. 그러면 읽어주고 가세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는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병실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게 윤동주 시인이 썼던 병원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그런 억울했던 상황을 누구한테 호소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그 비참함이 이 시 안에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시를 시집의 제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증상이. 자, 일이 끝날 때쯤 되면 근육통, 관절통이 있고 목이 아프다.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다.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든다. 친구와 만나서 쇼핑 외식을 하거나 회식을 하고 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 수일이 지나야 회복된다. 자동차 매연을 맞거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우유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두통이 더 생기는 것 같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이게 근데 얘기를 들어봐요. 9년 전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주 울고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18개월까지 거의 잠을 못 잤다. 8년 전 자동차 사고로 휘플리시 인저리는 이게 뒤에서 탁 박으면 탁 이렇게 되는 인저리입니다. 수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5년 전 둘째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 시기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과 법정사움 시작돼 5년 동안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허리디스크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18개월 전 심한 감기 증상이 있은 후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항우울제, 수면제 복용하면서 증세가 약간 호전된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아무도 없습니까? 내 얘기다. 네. 자, 매서력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뭐 낫지 않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런 증상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성내지 마세요. 성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환자들의 가장 기본이 먹는 걸 바꾼다는 거죠. 먹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참으면 화병이 되고요. 아기엠 똥 됩니다. 영양제 엄청 많이 사놨죠, 집에. 드세요. 아껴놓지 말고. 저도 아끼다가 버린 거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털어놓으세요.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참지 마시고. 화병 되면요. 우리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아끼지 마시고 잘 드시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은요 쉽게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냥 보내야지 되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잡아넣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다 아시죠,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환자들을 보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해보다는 환자의 병만 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통증이 왜 생길까요? 통증. 네? 우리 몸의 신호.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박수. 또 무슨 신호입니까, 근데? 나 좀 봐줘. 맞습니다. 나 좀 봐줘. 와,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공기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 공기의 고마움을 알아요.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아플 때 내 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몸을 한번
봐라, 날 좀 쳐다봐줘 라고 하는 신호가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셔야지 돼요. 네. 그런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아세요? TV에서 다 보셨잖아요. 네. 그냥 뭐 소화 좀 안 돼서 병원 갔는데 당신 사기요, 위암 사기요 이런 거. 네. 신호가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통증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 이런 통증이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몸의 신호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상을 입었을 때, 내가 다른 걸로 아플 때,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전달이 돼서 우리 몸 뇌로 전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통증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좋겠어요? 계속 날 이제 알아보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네. 그럼 우리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네. 통증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애가 울고 있으면요, 달래줘야죠. 그죠? 야, 너 울든지 말든지 나 몰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느냐. 실제로 나만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진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통증 없앨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게 산소가 많이 떨어지고요. 내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더 큰 불이 되기 전에 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기산 검사라고 하면 대부분은 장내 세균을 보고 그냥 대사 상태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락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 검사지에만 있는데, 뭐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검사에는 잘 없는데, 락테이트. 요것은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내 몸이 산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아픈 곳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굉장히 무딘 사람이야.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케톤인데요. 케톤 수치를 보세요. 이게 10이나 10 정도가 정상이지만, 이건 이제 탄수화물 먹는 사람이 그렇고, 지방을 먹으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지금 9배, 10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케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대사 상태를 다시 잘 맞춰줘야지 되죠. 케톤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쓸 때 중요하지만, 그냥 남아돌 때는 독성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못 쓰느냐? 이 케톤이 에너지 생성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에너지 생성하는데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분이 케톤 시기를 계속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몸을 더 갉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정을 하시고 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방 대사도 안 되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아프고 통증이 생겼습니까? 왜 아플까? 이유는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에올리온도 아니고 그럼 외국에 가? 뭐 인터스텔라야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구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요. 지구에 있는 산소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는 시간의 효과 때문에 우리는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을 거슬러주고 산소를 넣어주고 젊음을 되찾아주면 통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아프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나의 문을 알아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문과 리가 합쳐져 있는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요런 거가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통증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일반화, 삭제, 왜곡이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고 있잖아요. 초당 책 한 권씩의 정보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초당 책 한 권씩의 정보가 들어가면 내 머리는 얼마만 해줘야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만하고 그다음에 몸은 빼빼 말라서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죠. 이렇게 일반화, 삭제, 왜곡이 수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몸에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요. 일반화, 삭제, 왜곡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있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숨어있는 통증들도 잘 찾아내야지 됩니다. 자, 숨어있는 통증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야지 되냐. 5mm짜리 1mm 두께의 조그만한 판이 50kg짜리의 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새끼 손톱으로 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이거 해석 안 되시는 분. 해석 너무 잘 되시는 분. 아시죠? 도움. 도움. 해석 너무 잘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 생이 불규칙하게 하는 게 당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은 우리 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랬다는데요. 제 친구들 다 그래요. 그건 뭐 대수롭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작은 도미노 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mm 길이의 1mm 두께 도미노 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몸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걸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의 이상한 문제로 번지게 돼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실타래가 꼬인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실타래가 꼬였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시도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통증이 숨어 있다. 작은 통증이 나타났다. 숨어 있는 통증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잘 관리를 해서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이게 원제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는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다 겪는 거잖아요. 이런 죽음 이전에 뭐 결혼을 하는 건 여자의 비즈니스고 늦게 결혼하는 건 남자의 비즈니스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연애 시절 이런 얘기까지 또 더 어린 시절의 얘기까지 인생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신 극작가이시죠. 셰익스피어 이후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예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삶과 죽음을 우리는 인생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신의 인생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인생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 너의 인생, 우리 인생, 인생 명언, 인생 극장, 인생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넘버원의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살을 뺀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이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젊은이한테 젊음이라는 것은 낭비다, 사치다. 젊을 때 몸을 돌봐주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지만 건강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 딸, 자식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애들한테 얘기해도 안 먹혀요. 네. 저는 대부분 뭐 20대, 30대, 40대, 뭐 좀 많게는 50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20대한테 당신 생리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CR도 안 먹혀요. 네. 지금 뭐 50대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군, 집에 가시죠, 그냥. 생각해보고 오실게요. 올게요. 이렇게 가시고. 30대, 40대 분들이 요즘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의 인생이 100세를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한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좋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황혼기를 접어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100세가 되는 시절, 지금 이 시절에 말이에요. 내 인생이 젊은 시절 지나서 늙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이러면 이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결핵 환자들만 이게 병원에 죽기 전 10년 동안요. 병원에 0.3년 동안 이렇게 알죠. 남자, 여자 이렇게 줄어들지 나머지는 병원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결핵은요, 균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의 변화, 대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전쟁처럼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싸울 때는 승률이 높아요. 그러나 대화를 해야지 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승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기능의학이 극복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대의학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엄청 길이 막히는데 굳이 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서 있는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버스 전용 좌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 건데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료를 지향을 합니다.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유지를 지향을 하죠. 현대의학은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요, 이 약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기능의학은 환자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질병에 따른 동일 치료 방식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치료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더 전문화가 되어 있지만 생활적 개별화가 되어 있죠. 증상에 따라서 이게 진단을 하지만 이건 병의 근본 원인 자체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는 사람도 장치료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인데 아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능의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은 질병을 우리가 전투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때, 이것은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과 질병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과 질병 사이에는요, 이만큼의 간격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미병 또는 질병 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세염증을 일으키고요. 미세염증이 이런 상태를 만들고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질병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대의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승률이 좋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체의학이죠. 대체보완의학. 그런데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기능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병이나 질병 전 상태,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뭐 그거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다음 한번 발표하러 나온 것 같아요. 막 뭐 타면은 착착착착 막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미투 운동이 하도 막 되니까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네요. 네. 자,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읽어주시죠.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83세 하동에 사시는 강달막이라는 할머니가 글씨를 배우고 나서 쓰신 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그죠? 네. 저는 이걸로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을 글씨를 깨우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는 쓸 줄 아는데 조금 더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와가지고 고혈압인데 약을 끊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나 왔으니까 붓도 가지고 왔으니까 나 한석봉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진배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은 적절히 잘 이용을 해야지 되고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현대의학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요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안개가 끼어 있고, 그죠? 새 두 마리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네. 이런 조용한 세상. 누구나 다 꿈꾸는 풍경일 것 같습니다. 내가 휴가가 받는다면 이런 곳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들 자체가 정말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요, 만약에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든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진 그림이라는 것을. 근데 아무도 저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쉽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 다른 차이점이 내가 어떻게 달라지도록 만드는가를 꼭 고민해 보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학이 지금은 천대받지만 앞으로 유망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선의 방향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치료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윤택한 삶을,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더 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좀 보시죠.
이걸 보시면서 나 잘 이해 안 돼요 이런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색깔이 같은데요, 한 가지인데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당기고 있는데 안 빠지죠?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그림이었고 이건 실제인데 우리가 구별을 못 하겠죠. 여기서는 엄청 작고요, 사람이. 여기서는 엄청 커지고. 이거는 보는 방식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왼쪽 방향으로 돌고. 이거 도미노랑 같은 건데요. 우리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층이 분명히 틀리잖아요. 이게 위에고 밑인데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갈지 뒤로 오는 건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오해가요. 이겁니다. 속이 쓰려요. 불편해요. 배가 아파요. 이게 GERD는 가스트릭 에소파지알, 그러니까 위, 식도 리플럭스, 그러니까 역류 디지즈, 질환입니다. 역류성 식도 질환. 역류성 식도 질환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역류성 식도 질환은 위산이 많기 때문에 위산 저하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죠. 그죠? 아니다. 그 틀렸다. 이런 분. 네. 어떻게 틀렸습니까? 위산이 적어서 네. 전력들이 잘 안 들려서 네. 위산 과다인 것처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네, 우리 환자인가? 제가 잊어버린 환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GERD는요, 위에 산이 점점 많아져서요,
결국은 10도 밖으로 위 산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속이 쓰린 느낌이 드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핫번, 속쓰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위산 저하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식도하고 위에는 관략근이 있는데요. 위산이 없어지면 관략근 자체가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의 위산도 식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것이 생기나? 장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가 망가지고 위산을 못 만들어내고 헬리코박터가 쉽게 앉고 그러면서 위산이 더 못 만들어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관략근을 더 약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봐야지 하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속 쓰릴 때, 환자가 다쳤을 때, 중병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치료라고 합니다. 트리트먼트. 근데 이 상처를 자세히 쳐다보고요. 꼬매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이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 아주 옳은 방법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진 아이의 그 마음을 그 어려움, 불안감, 두려움까지 같이 안아주는 것은 힐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이 트리트먼트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 기능의학은 힐링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고요.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도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기능의학이라는 부분이요. 사실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의학에서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를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몇십 년이 뭐 한 20년 만에 이걸 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우리는 지금 봉착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능의학의 한 부분인데 미토콘드리아 자체보다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실제로 기능의학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정말 적재적소에 비타민 B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비타민 B를 먹고 미토콘드리아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쓰여지면서 소변으로 나가면서 또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 쓰여지면서 비타민 B가 꼭 내가 활용하는 부분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 부분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연관된 이 많은 부분들이 같이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수리한다라고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의사들이 매번 고민하거든요. 당신 어디 아파요? 소금 드세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가 불편해요? 그 약 드시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때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없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봐야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을 할 수 있고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풀어갈 동반자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깨달으셨습니다.